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난번 스트림라이너가 아무래도 뭔가 좀 독특하고 특유의 그 엘레강스하고 뭔가 좀 샤방샤방 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좀 더 강력한 녀석이 왔네요. 참고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그레시브 엘레강스 미츠 하이 퍼포먼스. 뭐 암튼 공격적인 우아함과 뭐 고성능이 만나다 뭐 그런 거겠죠. 디자인 스펙 하다못해 뭐 무게까지 스트림라이너보다 월등히 강력한 모델. 오늘 리뷰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노브에서 만든 모데나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기본적인 노브의 이 패키징은 뭐 동일하고요. 일단 첫인상은 이 워낙 노브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아서 살짝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스트림라이너에 비해 케이스 크기도 살짝 작아 보이고요. 뭔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게 만드는 이상한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뭐 그런 첫인상입니다. 뭔가 좀 상당히 신선합니다. 굳이 어떻게든 말로써 최대한 전달을 드린다면 확실히 오버빌트 느낌의 상남자스러운 시계 디자인입니다. 다이얼도 독특하고요. 베젤도 형태는 분명히 있는데 독특하고요. 이 브레이슬렛 또한 독특하네요. 아까 왜 그 브랜드에서 뭐 우아함이 뭐 고성능을 만났다 뭐 그랬잖아요.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이 시계는 홈페이지 기준 $690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계식 무브가 적용된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싸다면 비싼 가격이고 또 스펙을 고려한다면 싸다면 또 싸다고도 할 수 있을 가격 같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43mm, 두께는 12.5mm, 럭투럭은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47mm입니다. 전면에는 양면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글래스가 다이버도 아닌 시계가 방수는 200m입니다. 노브 시계들은 기본적으로 이 스위스 무브먼트가 적용되어 스위스 메이드가 찍혀 있고요. 모데나는 스위스 론다사가 2016년도에 출시한 R150 기본적인 3핸즈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평일 일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최대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초라고 합니다. 제가 뭐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시계 저 시계 좀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이 초침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자료를 찾아보니 초당 8진동 무브라고 합니다. 스펙도 스펙이지만 아무래도 노브 시계들은 이 독창적인 디자인이 주력 포인트 같은데요. 노브의 디자이너분들은 자동차를 참으로 좋아하시나 봅니다. 지난번 스트림라이너에 이어서 모데나도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은 포인트들이 제 눈에도 쉽게 보이는데요. 자동차의 흡기 인테이크 구멍을 형상화한 러그 디자인, 브레이크 로터와 캘리퍼에서 영감을 받은 이 베젤 디자인, 뭐 이게 브레이크 같죠? 그리고 엔진 라디에이터에서 영감을 받은 이 다이얼입니다. 이 독특한 다이얼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좀 변하는 모습이 있고요. 양면 AR 코팅이 된 글래스는 역시나 각도에 따라서 특유의 푸른빛이 도는 게 유독 좀 푸르네요. 아무래도 돔 형태의 글래스 디자인이 좀 더 무반사 코팅을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나 봅니다. 참고로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한 더블돔 형태의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많은 영역은 아니지만 시분침에 스위스의 슈퍼 루미노바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좋으나 인덱스 부분에는 별도의 야광 처리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브레이슬렛은 마이크로 브랜드조차도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업계 스탠다드라고 할 정도로 견고한 느낌과 마감은 준수합니다. 브러시드와 폴리시드를 교차로 적용한 포인트를 주었고요. 다만 두께감도 조금 있고요. 전반적인 시계가 가벼운 느낌보다는 살짝 묵직한 느낌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비교적 소박하고 아담한 스타일의 시계를 원래부터 선호하는 저에게는 살짝 익숙치 않은 디자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존재감 하나는 확실합니다. 인정. 아무래도 눈에 익숙한 디자인을 선호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도 나도 비슷해 보이는 시계들만 남게 되는데 모데나의 최대 장점은 이 시계를 그래도 좀 보고 있으면 딱히 뭐 다른 유명 시계가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저는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부담 없는 가격대는 아니지만 제가 잘은 몰라도 스위스 론다 무브의 뭐 양면 무반사 더블돔 사파이어 글래스만 해도 한 원가가 $200는 넘어 보이고요.
노무 브랜드의 이 유니크한 디자인 아이덴티티까지를 고려한다면 가격대는 뭐 납득 인정. 한 번씩 힘을 주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손목에 존재감이 필요한 순간, 근데 그 시계는 어디 거예요? 뭐 라는 질문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시계도 있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